자, 첫 번째 문제, 발음 문제, 늘 나오는 문제죠.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Nous sommes très copines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 N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단어의 구성을 보니까, 자, 꽃빵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성형, 으가 붙어서, 이 N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음 소리가 나는데 여성형 으가 붙어서 그냥 N 소리가 나는 비음이 없어서 버리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냥 N 소리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보기를 봤을 때 모든 단어들에 N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비음 아닌 걸 골라 봅시다 라고 보니까 자, 5번 보시면 똑같은 구성이죠. 이 N 다음에 으가 붙으면서 자, 비음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처럼 되는 그런 발음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단어 구성 자체가 뭐 여성형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N 소리 나는 거 5번 골라 주시면 되고 나머지 1, 2, 3, 4는 비음이 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받아쓰기에서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자, 철자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 이번 수능에서도 되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이 철자 문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철자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몇 년간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단어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단어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늘볼수 있는 아주 평이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철자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불어 기본적인 단어 알고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일렉꽁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철자 맞게 들어간 거고요. 자, 두 번째, je mange d'abord de la salade. 샐러드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으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3번, il a 12 mois dans l'année 라고 하는 거, il y a 12 mois. 1년에는 12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숫자 12는 Z로 갑니다. 자, 그래서 누즈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nous allons écouter le professeur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F에 F 하나 그리고 S가 두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자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cette maison a une grande piscine이라고 하는 거 수영장이라는 단어. SC 이렇게 구성된 단어거든요. S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R을 선택해 주시면 아, 이 철자가 맞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바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베 두 사람의 대화. 대화 속에서 빈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공통의 단어 찾기 늘 나오는 문제죠. 한번 읽어보면 Qu'est-ce que tu as pensé de mon plat? 너내 plat. plat가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 음식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너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A muot dire, je n'ai pas aimé.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Ce n'est pas muot, ça m'a pris toute la journée. 나 그거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말도 안 돼. 솔직하게 말하면,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요런 뉘앙스에 들어간, 요런 뉘앙스의 대화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는 단어 보시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A vrai dire. 진실되게 말하자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고요. Ce n'est pas vrai,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아주 자주 쓰이는 불어 구문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빈칸 아, 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문장 두개 나와 있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골라주면 되는데,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On, 무엇, un hiver difficile à cause du froid. 우리는
hiver, 겨울인데 difficile, 힘든, 고통스러운 겨울이 무엇이다? À cause du froid, 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겨울을 뭐 보냅니다. 고통스러운 겨울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고생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elle muote sa vie en travaillant dans une banque. 여기 제롱디프 나와 있죠. 은행에서 일하면서 그의 삶을 동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의 삶에서 무언가를 먹고 삽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가주면 사실 가장 좋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두 가지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 문장 중 하나는 수거 표현이라고 하죠. 수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이런 표현. 겐이사비라고 하는 불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삶을 위해서 뭔가를 벌어먹고 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돈을 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하다 뭐 요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겐이라고 하는 거 주어 엘에 맞춰서 3인칭 단수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아에 들어가는 게 타베스라고 하는 동사죠. 이 동사가 들어가서 과연 문장이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On traverse un hiver difficile à cause du froid. Traverser라고 하는 거 통과하다, 뭐 지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걸 건너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시기를 지내오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추위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뜻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어휘가 나와버리면 당황하기 쉽지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이거 하나하나 문장에 단어 넣어보고 이게 말이 되는지 비교해가면서 해석해가면서 풀어보시면 조금 도움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정답 5번입니다.